자세히 유심히 보시면 이제 바닥면에 유약이 안 입혀 있을 거예요. 그런 아, 거는 예. 이제 재벌을 뗄때 유약 그 부분이 이제 유리질을 형성을 하면서 그 상판이라는 거에 위에다 얹어놓는데 거기에 이제 붙거든요. 그 붙지 말라고 거기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유약을.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일단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담그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선생님 먼저 먼저? 한번 네. 뺑그르를 돌려서 하고. 안에까지 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미 바닥에 묻었잖아요, 유약이. 예, 그 바닥에 묻은 거를 여기 스폰지 위에 젖어 있는 스폰지에다가 닦으시면 돼요. 제가 하세요. 해볼까요? 예. 됐나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바닥에다가 놓고 놓고 손 보면 이제 손 잡았던데, 잡았던 예. 부분이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갖고 메꿔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묻은 거를 스펀지 닦는 거죠? 그럼 이제 유약 묻은 거를 마른 손으로 잡고요. 그리고 젖은 스펀지 위에다가 스펀지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예.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예. 이쪽도 그러면 이런 선생님 예. 식으로 이제 아우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닦였네요. 이쪽 부분이 아 저도 닦고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이쪽은 유약 처리가 되지 않는 예, 초벌이 그렇죠.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럼 전통 방식도 이렇게 했었나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바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유약 묻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콘 3개를 세워갖고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유약을 바닥을 제거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새 뭐 유약이 말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마지막 단계죠. 예, 가마에 놓고 이제 재벌을 떼는데 1250도를 떼면서 그 12시간에서 14시간을 소요를 하고 있어요. 1250도로 예, 12시간에서 14시간. 14시간 정도. 그럼 이제 이걸 다시 가마에 집어넣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과정까지 다 마치고요. 이렇게 짜잔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화병으로 쓰면 참 예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치? 예. 화병. 꽃 모양도 있는데 가을꽃 한참 담아놓으면 국화 같은 거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 작업 끝나고 작품이 딱 나왔는데 이쯤 되면은 흔히 생각나는 게왜 도공들은 이렇게 보고 아니면 막 깨고 그러잖아요. 뭐 예. 특별한 이유나 기준이 있나요? 과거에는 그잘 나와서 깨는 경우도 있고 못 나와서 깨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도공들을 관리를 이제 나라에서 해서 관료로 해갖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걸 계속 받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감추는 것보다 깨는 방향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뭐 자료라든지 그런 걸 보면 너무 깨끗한 그릇들이 깨져 있는 걸 보면 그런 걸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차없이 깨서 버리죠. 예전에는 너무 잘 만들면 계속 그걸 이제 진상이라고 해서 올려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깼고 지금은 상품이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또 깨는 이유가 다 있네요. 저희도 지금 만든 게 전통작이는 아니고 이게 생활작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예. 시중에서도 생활작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고르는 방법 좀 소개해 주세요. 좋은 작이 고르기. 그러니까 고르는 방법은 이제 도자기가 여러 사람들이 그한 제품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그런 기준을 정하기는 그렇고요. 그 그릇을 선택을 할때 어떤 그릇을 내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건지에 따라서 그 그릇을 찾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걸 담을 건지를 결정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거,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같이 했던 것처럼 생활장애를 직접 이렇게 좀 삐뚤빼뚤해도 만들어보는 재미도 좋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형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흙은 인간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왜 그래서 사람은 흙을 밟고 살아야 된다. 또 흙을 만지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도 흔히들 합니다. 이렇게
흙을 만지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아 나에게 이런 소질이 있었구나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직접 내가 쓰는 도자기를 생활 속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만드는 게 간단하지만은 단순히 그릇을 빚는 게 아니고 빚다 보면은 마음을 빚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전통문화 배우기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